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풀 리퀘스트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나오죠. 너 딜리트 할래? 그럼 딜리트 하겠다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와서도 네, 여기서 git 어떻게 하면 돼요? 체크아웃 메인으로 가고, 네, git pull origin main. 왜냐면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메인으로 왔죠? 메인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나요? 아예 없어요. 이 상태에서 뭐다? git pull origin main. 여기서 리베이스 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뭐 메인에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메인에 있는 최신 것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병합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리베이스니 뭐니 할게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다? 이게 생기겠죠. 이렇게 네, 최신화 됐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git 브랜치 한번 볼까요? 요거 있죠? 요거 지울게요. git 브랜치 d enhancement 이렇게 지우시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git 푸른인데 푸른 아 이렇게 여기까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됐네요.